안녕하세요. 코스모 정혜진입니다. 올해 첫 마블 영화 캡틴 마블이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요. 용산 아이맥스관이 확히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이번 영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캡틴 마블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스탠리의 등장으로 시작을 해요. 마블의 아버지였던 스탠리가 작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걸 추모하는 의미에서 영화 시작 전에 땡큐 스탠이라는 굉장히 짧고 굵은 한마디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우선 이 영화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캡틴 아메리칸도 아이언맨도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굉장히 레트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비디오 대여점은 LA에 실제로 버려진 상가를 고쳐가지고 촬영을 진행했 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닉 퓨리가 안대를 차지 않은 채 나옵니다. 대머리도 아니고 두 눈에 닉 퓨리라니. 그리고 퓨리는 항상 기존에 무표정이고 차가운 이미지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이번 영화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혼자 콧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는 퓨리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퓨리는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로 등장하기 때문에 퓨리에게 우주의 세계를 알려주는 역할은 캡틴 마블이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여성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되게 논란이 지금 많은데 첫 여성 히어로 솔로 무비죠? 일단 캡틴 마블은 지금까지 나왔던 히어로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캡틴 마블의 경우에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힘을 다시 되찾고자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고 캡틴 마블의 능력은 이때까지 나왔던 히어로들보다 더 막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기캐 같은 느낌이 이 영화는 이때까지 나온 마블 영화에 퍼즐 조각을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워에서 퓨리가 호출기를 가지고 누구른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이 나버리거든요. 이번 영화에서 그 의문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겁니다. 호출기가 어떤 사연을 갖고 만들어진 장치인지 아마 그 호출기로 부르는 게 캡틴 마블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엔드게임에서는 캡틴 마블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퓨리가 왜 우주의 세계를 알게 됐으며 왜 그토록 지구를 지키고자 히어로들을 모으고 단단히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단서도 이 영화에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또 신스틸러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요. 가오갤의 그루트가 있다면은 캡틴 마블에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양이 한 마리인데요. 그 고양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 줘요. 샷이 너무 오랫동안 잡혀서 아 분명 쟤는 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후반부에 역시나 반전이 나오고요. 그런 반전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되게 유머스러운 포인트를 잡아주는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세 마리 고양이가 같이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런과 히어로의 양면성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빌런이라고 해서 무조건 넌 나쁜 놈이야, 히어로라고 해서 넌 무조건 착한 놈이야 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캐릭터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면도 있었고 숨겨진 어두운 면모를 보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벤져스가 있기도 전의 이야기여서 전체 마블의 세계관을 본다면 거의 첫 번째 이야기에 가까운 마블을 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은 이번 영화로 스타트를 끊으시고 엔드게임이 나오는 4월까지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이번 영화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을 한다죠? 한국에서는 오늘 3월 6일에 개봉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는 3월 8일에 개봉을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캡틴 마블 어떠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